오늘도 성경은 굿 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일독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 뉴스 에스더 1장에서 5장의 통다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연합군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하는 도중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이 발생합니다. 둘째,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기념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세금을 면제하는 호의를 베풉니다. 셋째, 아말레 구손인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조서를 이용하여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실행합니다. 넷째 에스더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3일간 금식을 실행합니다. 다섯째 에스더는 하만과의 전쟁을 왕이 참석한 파티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소리 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뉴스 에스더 1장에서 5장을 함께 소리내어 있겠습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m 기하고 왕위에 있 s o 지제 y 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협격감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바르스나와 무무아니라 왕후 와스디가 네스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모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데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데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터 2장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를.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이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느보가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천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혜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리아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아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엘의 딸곧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데베롤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꾸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딸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딸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모르디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대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대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기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게 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게 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 과 화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무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다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줄거의 잔치에 가소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 우리는 에스더 1장에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수에로는 그리스 전쟁을 앞두고 6개월간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 기간에 와시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새 왕으로 맞이합니다. 한편 아말렉 출신 하만은 그동안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디게에 대한 분노를 품고 모르디게의 민족까지 모두 말살해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 민족 말살의 날까지 정하고 왕의 조서까지 받아내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민족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려주며 왕에게 탄원하기를 요청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왕으로 할지라도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괴뢰가 있었음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설득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두고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3일 후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는 다행스럽게도 왕이 금귤을 내밀며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드디어 유다 민족을 위한 에스더의 파티 정치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숙제는무엇입니까 숙제, 그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예요.